예, 반갑습니다. 609번 문제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선생님이 객관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.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서술형 평가 때 풀면 감점 또는 빵점 되니까 오케이. 선생님 객관식이라고 생각하고 풀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사인 세타값이 삼각비가 주어졌죠.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그렇지. 사인은 빗변분의 콧 높이니까 빗변이 2분의 그렇지. 루트 2가 되지. 그래 안 보이지?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이 놈을 구할 수 있겠지. 이 놈의 변의 값은 루트, 아니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어. 되는 친구들. 그럼 끝나는 친구들. 사인 세타가 지금 2분의 루트 2고 그렇지.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여기 글씨가 안 써지니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1이 되겠죠. 근데 부호 판단하자.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되고 파이는 180도니까 중학교 1학년 때네 몇 사분면이니? 2사분면이야. 2사분면이니까 얼사탄코 사인만 플러스네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겠다.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문제 풀면 되겠네요.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. 여기는 루트 2에 루트 2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죠. 그렇죠? 됐습니까?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니까 2분의 2는 1이잖아. 마이너스 1.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네. 답은 넘버 1. 여러분의 인생도 넘버 1. 이건 객관식 때 이렇게 풀이하기 바랍니다. 신속하게. 서술형 때는 우리 친구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2를 이용해서 사인 값 2분의 루트 2 넣어서 코사인 값이 주어지겠지. 탄젠트는 코사인은 사인이니까 코사인 값 주어졌으니까 사인 값 주어졌고 탄젠트 값도 상큼하게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이게 서술형 평가 때 이렇게 적어야 돼. 됐나요? 예.